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쌤입니다. 뒤끝있고 찌질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광복회가 광복절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 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에 지급할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줄여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를 따로 치른 직후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봐야죠. 이에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보훈부 관계자는 올해 학술원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아 관련 사업들의 성과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안으로 편성을 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97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광복회 신청 사업이 포함이 될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쪼잔할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 쪼잔한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재정이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라 라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가 하면 의료 공백 사태 6개월이 넘도록 해결은커녕 오히려 병원의 문턱은 더 높이고 지옥의 문턱은 더 낮췄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건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황당한 것은 어제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다는 말이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가 없어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다라며 야당 탓을 했습니다. 최근에 법사위와 과방위 등의 청문회 때문에 짜증스럽다라는 그런 소리죠.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어제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유은혜 씨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본인들은 본인들 일하면서 국민들 세금 받으며 스트레스 받지 않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반대로 오히려 세금 내면서 이 정권 하는 짓과 그에 부역하는 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겠냐라고 말입니다. 이에 권순표 앵커는 국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지 일을 못해서 저런 말을 듣는 것인지 구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지들이 받는다는 그 스트레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지들도 아마 잘 알 거 아닙니까? 국회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호소를 해야죠. 그리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면 그 자리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인물은 차고도 넘칩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운영위에 국가인권위원회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 야당이 격노했습니다. 그 사유서에는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해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를 그야말로 완전히 졸로 보는 겁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다.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더 이상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며 분노를 했는데 박찬대 위원장님, 정청래, 최민희 위원장만큼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부드럽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 지켜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너무 무르다, 약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법사위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동창생인 김건희 오빠도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좀 단디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면서 비난 댓글 등의 원팀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하여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 허위 과장 사실로 공격을 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비방 폭언하면 적이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동료에 대한 비판은 애정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
민주당의 이름으로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돼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꿔내자, 힘을 내자 여러분, 이라고 주문하셨는데,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중도 확장이고 내부 단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우려하고 무엇을 주문하시는지 모르는 당원과 지지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고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이라서 해서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선동하고 내부 총질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을 하고 지양시켜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우리 편으로 안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의 달인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계셔서 대다수 지지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민주당을 갉아먹으려는 세력 또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기만 기다리며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개혁당의 조홍천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민주당은 고쳐쓰기 어려운 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당을 떠난 사람들과 그 세력들, 그리고 아직도 민주당에 그들과 결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죠. 대표적으로 초일의 모임이 결성된 것 역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다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확실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문은 좀 참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이 보약 수사 외압 사건을 직격하는 아주 시원한 장면이 있었는데 해당 장면입니다. 예,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띄울 수 있나요? 사진을. 민생과 연관된 패스트트랙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비서실장님께 진짜 민생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대부, 영화 대부 혹시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보셨죠. 거기에 보면 저 솔로저라는 마피아 두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 전문입니다. 대부 돈 콜레오네에게 마약 사업을 제안합니다. 가장 이익이 많이 나니 당신이 가진 비호세력, 정관계의 비호세력을 나한테 나눠주라. 그때 돈 콜레오네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도박 같은 어떤 사업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은 안 된다. 마피아를 비호하는 검사, 판사, 정치인일지라도 마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미국이 그 당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먹어서 없애버리자 이런 전쟁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마약을 먹어서 없애버린다고요? 예, 먹어서 없애자 이런 전쟁을 혹시 하신 건 아니죠? 넌센스라고 웃으시죠? 예. 자, 74kg의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연관된 2,200억 원, 24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필로폰 마약이 국내에 반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연루됐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용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웃으시죠? 지금 국민들은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얼떨떨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권의 조종을 울리는 사건은 바로 이 용산 마약 개입 사건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자, 봅시다. 예, 봅시다. 자, 조병로가 나왔고, 그리고 이종호가 나왔습니다. 예. 잠깐 그렇게 양문석 의원님 네, 조용해 주시고요. 양중에 끼어들면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조용해 주십시오.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멀쩡한 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멀쩡한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분들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하루빨리 침몰하는 윤석열호에서 탈출하십시오. 강성규 의원님, 예, 예. 양문석 의원님. 왜 상대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 부끄러운 걸 누가? 그 행태가 부끄럽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 누가 말이 되는 소리를 안 했어요? 지금 의원한테 반말하는 게 맞아요? 용사 대통령 제 반말하는 게 맞아요? 강성규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조용해 주세요. 제 발언 36초 잠깐만요. 남았습니다. 양쪽 다 조용해 주시고. 제 발언 36초 남았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조용해 주시고. 자, 강승규 의원님 좀 조용해 주세요. 제 말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0초 남았습니다. 자, 저희 40초 남았으니까요. 36초 예. 남았습니다. 예예. 예. 양쪽 다 좀 진정해 주시고. 자, 그리고 예, 정진욱 의원님, 네, 네 질의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나라 바꿔야 됩니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해야 한다. 이게 백혈용 경쟁에게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한 말이고요. 지금 김찬수 서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총괄 책임자는 1년 안에 경무관에서 치안감 넘어서서 치안정감으로 두 단계를 뛰어서 경찰의 가장 높은 곳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 얼떨떨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윤석열 후보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